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할아버지께 일평생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섬기며 주께만 헌신하시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홈레스, 빈민가, 멕시코 티화나 같이 험지에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의 사역하시는 모습이 샌디에고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신나서 말하는 나에게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살던지 죽던지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그토록 바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남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시고, 육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그립습니다. 할아버지 책상 위에 너덜너덜한 한글, 일본어, 영어, 스페니쉬 성경책 네 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성경책을 가장 먼저 찾으셨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모습 저희가 보았습니다. 손주들 볼 때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손자 손주 이름 불러주시며 입 맞춰주시며 우리 볼에 침을 묻혀주시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 우리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슴속에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